그런데 우리는 가다피의 저 행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무슨 예고편 보는 것 같다는 느낌 안 듭니까? 예고편 보는 거. 김정일이가 넘어갈 때 딱 저런 행태를 할 것 같아요. 또 저런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저 이런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몇 가지가 딱 비슷해요. 몇 가지가 비슷해. 장기 집권한 것도 비슷하고 세습도 비슷하고 부정부패하는 것도 비슷하고 젊은 사람들이 뭡니까? 실업률이 높은 것도 비슷한데 하나가 비슷하지 않는 게 휴대폰 보급률이 북한은 매우 낮다. 북한은 얼마냐? 35만 대. 전 인구의 한 1.5%. 저쪽은 70%. 이걸 보면 여기 불리해요. 그런데 중동보다도 여기에 데모, 민주화혁명 하는데 하나 유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휴대폰은 불리하지만은 하나 유리한 건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북한 체제의 적대적인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국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 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하면은 북한에서도 중동 민주화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북한의 내부 실정은 튀니시아, 이집트, 리비아에 비해서 훨씬 열악하죠. 훨씬 내부에 모순이 많고 열악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여러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이제 진짜 위기를 만났어요. 북한의 위기. 어디에 위기의 핵심이 있느냐? 북한의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대가 왜 흔들리느냐?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제일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 뜯어먹히지 않았다. 북한에 퍼주지 않았다. 그게 이제 3년이 흐르니까 효과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주느냐. 노무현 정부 때 식량 매년 50만 톤, 비료 40만 톤 주었습니다. 요게 얼마에 해당되느냐 하면 비료가 1톤 들어가면은 식량을 2톤을 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연간 한 130만 톤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안 주니까 다른 일본이나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원조를 거의 끊었어요. 그러니까 토탈로서 연간 식량만 한 150만 톤 끊어졌다. 북한은 한 500만 톤 생산해야 돼요. 그런데 150만 톤이 남한에서 들어온 걸로 커버를 했는데 이게 끊어졌다. 그런데다가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계속을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이 나쁜 놈이 돼가지고 원조하는 기관도 이제는 다 정례미가 떨어지고 3년 동안 고립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군량비로서 사놓고 있던 살을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배분하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살이 오래되니까 도저히 먹지를 못한답니다. 냄새나고 관리상태가 엉망이라서. 그래서 군인들의 식량 배급량이 줄었다고 그래요. 형편없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항명사태가 일어나. 사람이 배가 고프면 항명사태 나죠. 그 다음 특히 탈령이 많이 탈령. 탈령이 집단적으로. 탈령한 놈을 잡아오라고 보내면 이놈도 탈령을 해요. 그래서 북한 군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 군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뭐냐. 어디에 소요사태가 났을 때 배고픈 군인들이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과연 총을 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을 쏘겠느냐. 자, 군대가 흔들리고 있다. 이미 주민들의 70%는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정신이 없다. 이 사람들은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재주껏 해가지고 돈벌이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시장 세력이죠. 시장 세력. 시장 세력이 있다. 군대가 흔들린다. 그 다음에 중동에서 일어난 이 사태는 김정일과 그 측근들한테 많은 경고를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저 카다피 꼴이 나겠다. 총질을 마음대로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동시에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어요. 김정일은 아프고 김정은은 이게 경험도 없고 그리고 장승택이 그 김정일의 여동생의 남편인 장승택이도 이제 뒤로 한 발 물러가 있고 이게 지도력의 공백이 생겼어요. 이게 북한이 지난 3년 동안 하는 정책을 보면 뭐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여튼 손해될 일만 골라서. 그런데 없는 거는 뭐냐? 누가 푹시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감으로는 북한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북한에 올해 중으로 아니면 다음 달일지 모릅니다. 한 달 뒤에 여기 와가지고 제가 최근에 있었던 북한 사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아니 리비아 사태도 예측을 못했는데 그러나 리비아 북한은 아마 리비아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더 뭐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아마 분석이 됐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게 우리다 말이다. 우리다. 우리가 이제는 구경만 하지 말자. 북한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 돈, 정보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북한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자. 영향력 행사하는 방법 중에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군대 같으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에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이. 거기에다가 CNN 연결해가지고 리비아 사태를 계속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전광판으로. 전광판을 중계방송하면은 그 바로 500m 앞에 있는 북한 인민군이 얼마나 재밌게 보겠습니까? 재밌게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북한 저 총사령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앞으로 초병들 남쪽으로 보면서 보초를 쓸 때는 꼭 눈을 감아야 된다? 아니면 아예 남쪽으로 보지 말고 저 북쪽으로 돌아가지고 평양을 향해서 보초를 쓰라. 총구를 평양으로 겨누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견딜 수가 없어요. 더구나 70만 명이 그걸 매일 봅니다, 매일. 얼마나 재밌게 보겠습니까, 재밌게. 아니, 이거는 우리가 또 지난 5월, 작년 5월 24일 날 우리 국방부 장관이 한다고 한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하라고 우리가 국방부한테 요구를 했대요. 국방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풍선 보내는 풍선 보낸다고 저놈들이 회의만 하면은 회담만 하면은 아웃숨을 치는데 그럼 작년에 풍선을 얼마나 보냈느냐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 안 돼요. 민간인들이 보냈기 때문에 그 보내는 사람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돈으로 환산하면 2억 원을 지금 보냈습니다. 2억 원 2억 원입니다. 2억 원 2억 원인데 전단이 풍선이 약 한 2천 개 그리고 거기에 매달린 전단지가 한 1억 한 5천만 장? 한 2억 장 이렇게 날아갔을 겁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2억. 원래는 20억 원어치 보낸다. 아니, 그것보다 200억 원어치 보내자. 100배로 보내버리자, 이게 100배로. 아니, 100배로 보내면은 북한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100배로 보내, 200배로 보내, 200억 어치만 투자를 하자. 풍선 보내는데 200억 원치, 200억 원 어치를 투자를 하면은 북한이 무너진다. 2천억 투자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2천억. 하늘이 새까맣게 풍선이 날아가는데 거기에 전단지도 보내고 1달러짜리 보내고 라디오 붙이고 CD 붙이고 육포 같은 거 넣고 초콜릿 같은 거 넣고 뭐 햇반 이런 거 달고 해가지고 보내면은 그게 타이머를 딱 해놓으면은 전선에도 떨어지고 저 평양에서 무슨 파레이드 하는 그 위에서도 떨어지게 만들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아니 통일하는데 2천억 못 씁니까? 비행기 두 대 떨어지면 2천억 날아가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두 개만 해도 북한이 흔들립니다. 이 두 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